너 가나다라 모른다며.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가르쳐 줄 거야. 됐어요. 필요 없어요. 왜? 나한테 쥐어박히면서 공부할 생각하니까 쪽팔려? 쪽팔려도 할 수 없어. 이제부터 난 네 매니저로서 널 까막눈에서 구해야겠다 결심했으니까. 마음은 고마운데 사양하겠습니다. 저 여태까지 가나다라 몰라도 잘 살아왔다고요. 어, 그래서 그 뛰어난 기억력으로 계속 사기치고 살겠다고? 사기요? 그래, 사기! 너 사람들 앞에서 까막눈 아닌 척하잖아. 하긴 허대 멀쩡하게 생겨갖고 한번 들은 거 줄줄 외워대는데 사람들이 네가 까막눈인 거 상상이나 하겠니? 소라, 말이 너무 심하다. 오빠 상관하지 마. 성태의 문제는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할 거야. 어떻게 할 거야? 계속 사기치고 살 거야? 아니,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? 예? 학교에서 선생님도 못하는 일을 누나가 하겠다고? 그래! 한 번 가르쳐서 모르면 10번 가르치고 10번 가르쳐서 모르면 지어 패설에도 가르칠 거야. 소라야,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라니까. 성태는 머리는 똑똑한데 글만 못 읽는 난독증이란 병에 걸린 거야. 그러니까 성태한테 글을 가르친다는 거는 일반 애들 가르치는 거랑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야. 그래도 가르칠 거야. 난 오빠처럼 얘 쉽게 포기 안 해. 알겠어? 잘 봐. 얘는 기억이야. 얘는 아구. 그래서 가라고 읽어. 얘는 니은이고, 얘는 디귿이고, 얘는 니을이야. 얘는 아라고 읽어. 기억하고 아가 합치면 가가 돼. 얘는 나, 다, 라. 이거 네 개만 배워도 너 대단히 발전하는 거야. 왜냐면 가나다라를 모르던 애가 가나다라 이제부터 알게 되는 거니까. 알겠어? 아, 젠장 자신 없다고요! 자신 없는 게 당연해!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자신 있다 그러면 그건 건방진 거야. 넌 할 수 있어. 잘할 수 있어. 자, 봐. 이거 뭐라고? 가. 잘 봐! 너같이 기억력 좋은 애가 이거 한번 보면 알 수 있잖아! 이거 봐. 똑바로 보고서. 가. 얜 나. 얜 다. 라. 따라해봐. 가. 따라해. 가. 가. 소리가 작아. 가! 가! 얜 나. 나. 다. 나. 라. 라. 다시 해봐.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. 가. 얜 기억하고 아 하고 하면 가야. 가! 따라해봐, 가! 보면서 하라고. 보지도 않고 어떻게 외워! 얜 뭐?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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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서 해, 가! 가! 그럼 얘는 뭐야? 나! 나! 똑바로 눈 크게 뜨고 보면서 하라 그랬지, 얜 뭐?